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알파 공략주는요,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금속 부품과 1차전지, 2차전지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 그다음에 친환경 수소 부분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중국 동반자가 함께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뭐 폴더블과 수소, 그다음 VR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편입이 돼 있으면서 좀 테마성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엣지 스마트폰인 킨지 매출향이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48억을 기록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만회할 정도의 실적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올해 가능하다면 흑자 전환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들도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들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왔었습니다만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좀 저점을 좀 다지고 되돌림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좀 놓여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3거래일 동안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눌림목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개인들이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매집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부정자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목균형표산의 기준선 자리 1,000원 이하권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추세적인 흐름들도 좀 좋습니다만 시장을 좀 감안한다라면 일정 목표가는 1,100원, 설정가는 950원 잡아보시면서 수익 전략으로서 좀 대응 전략 세워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전략으로 에스코넥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스코넥 알파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